안녕하세요. 여행을 사랑해서 여행사에 취직하고 출장 다니는 투어민 김부장입니다. 제가 살다 보니 몰디브를 다 가보는군요. 이번에 직접 다녀온 리조트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SO Maldives 리조트입니다. 아 맞다. 여기 매니저분께 직접 물어봤더니 SO 리조트라고 불러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는 것은 SO 리조트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겠죠. SO 리조트의 모든 것은 제가 이 영상 한편에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저의 미션은 단 하나, 직접 보고 즐기고 맛보고 누려라, 그리고 보여줘라 였습니다. 이쯤 되면 이거 삶이 살맛 나지 않습니까?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한치의 거짓 없이 싹싹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솔직한 첫인상. 이제 저희는 SO, SO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레에서 스피드보트를 타고 15분, 가끔은 20분, 이것이 얼마나 매력적인지는 몰디브 가본 사람만 안다니까요. 이미 8시간 비행 끝에 콜롬보, 경유, 말레까지 힘들게 도착했는데 트랜스퍼 멀리 갔다간 멘탈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기는 너무나 쉽게 올 수 있다. 진심 몰디브 와본 사람만 안다는 엄청난 장점입니다. 일단 배를 타면 빵빵한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어서 잠시나마 세상과 단절됐던 부분이 해소가 됩니다. 그러다 이러면 도착합니다. 스피드보트에서 내려서 처음 SO 리조트를 마주하면서 드는 생각은 여러분도 잘 아는 그 시그니처 간판 뒤로 완전 폼나는 2층 건물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 일단 저희는 SO에 도착을 했고요. 이곳의 분위기는 일단 첫 느낌은 굉장히 모던한 느낌, 굉장히 고급진 느낌, 그런 것들이 공존합니다. 정말로 특이하게 이 빌딩 한번 보세요. 1층, 2층, 몰디브에서 이렇게 2층으로 된 구조가 있는 건물 자체가 있나 모르겠는데 굉장히 레어한 케이스 같은 느낌을 받고요. 리셉션에 바도 있고 시원하게 개방되는 창문도 있고 무슨 엘리베이터도 있어. 2층은 말로만 듣던 고급 럭셔리 중동 레스토랑 하바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뷰구나. 이 몰디브의 2층 뷰를 가지고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은데 소가 유일하지 않을까요? 아마 몰디브에 이런 컨셉의 메인 리셉션 2층 레스토랑이 공존하는 공간이 있을까요? 제 생각엔 거의 없을걸요. 끝없이 펼쳐지는 엔들리스 라군을 여기 2층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객실 그리고 시설물. 대접받는 느낌으로 입장한 라군 풀워터 빌라에 입장하는 순간 지려버렸습니다. 이건 뭐 럭셔리 끝판왕. 엄청나게 놀란 부분이 뭐냐면요, 이런 재질 하나하나가 너무 고급져요. 이게 그냥 이태리 장인이 만든 약간 그냥 명품 같은 느낌? 그냥 이 나무 뭐 이런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모던하면서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몰디브스럽지 않은데 몰디브스러움과 이 현대적인 느낌이 잘 어울려져가지고 완벽한 콜라보레이션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왜 이리 고급스럽지? 정말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아 우리 와이프한테 미안해지더군요. 신혼여행은 바로 이런 곳에 와야 되는구나. 몰디브까지 여정이 엄청 빡세기 때문에 분명히 신혼부부들 여러가지 이유로 싸울만한데 이곳에 들어오는 순간 모든 화가 풀리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디테일 하나하나가 고급지고 살아있었습니다. 근데 욕조는 왜 여기 나와있는 거야? 밖으로 나가면 거대한 방방, 아니 허먹이 중앙에 자리 잡고 있고 사진상으론 작아 보였던 수영장도 실제로 보니 좋게 일곱 걸음은 되어 보였습니다. 진심 여길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아, 로맨틱. 세 글자가 가장 잘 어울린 장소에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 왠지 슬퍼졌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 진심 열심히 해서 꼭 여기에 널 데리고 온다. 끝없는 라군 사이로 무슨 집들이 둥둥 떠있는 것 같아서 보니 하드락과 싸이라군이라고 하더군요. 역시 잘나가는 녀석들은 다 같이 가깝게 지내나 봅니다. 참 이건 현지인 피셜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SO 리조트에서 걸어서 하드락이나 싸이라군 침입을 한다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절대로 가면 안됩니다. 몰디브 생각보다 빡셉니다. 세 번째, 음식에 관하여. 이곳 SO 리조트에는 총 3개의 레스토랑이 있는데요. 제가 찐으로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럭셔리 리조트와는 다르게 이곳의 밀플랜은 하프보드, 풀보드,
올 인클루시브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셔서 즐기시면 됩니다. 저는 쏘의 풀보드를 경험해 봤는데요. 아마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시트로넬리에 자주 가실 것 같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태국계 맥주 대기업 싱하에서 투자한 리조트답게 아시아 음식이 아주 기가 막히거든요. Do you have iced coffee? Iced coffee, yes. Okay, one iced coffee, please. Iced Americano? Or... Yes, iced Americano. Can I have one 3-egg omelet toasted? 조식은 세미 뷔페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리를 배정받고 음료와 메인 브렉퍼스트를 주문한 뒤 자유롭게 이동해서 취향에 맞는 음식들을 마음껏 담아오시면 됩니다. 전 개인적으로 인도 카레 계열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맛있는 카레와 볶음밥을 담을 수 있습니다. 총 두 가지 카레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노란색 카레가 더 잘 맞았습니다. 그 뒤편에서는 각종 양념과 정체를 알 수 없는 한국 밑반찬 같은 오이 소백이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일단 맛을 몰라서 다 조금씩 담아봤습니다. 한국에서 인도 요리 꽤나 비싼데 여기서 맘 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어딜 가나 따라오는 웰컴 웰빙 드링크. 오늘도 한 잔 때리고 수명 하루를 늘렸습니다. 본격적으로 먹방 시작. 굉장히 이색적이면서도 한국 사람이 좋아할 만한 카레의 맛. 드디어 주문한 아침 메인 디쉬들. 일단 예쁘고 고급지다. 캐비어도 나옵니다. 오, 비싼 걸. 이거 너무 많이 시켰나? 여기서 살면 정말로 뚱뚱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중식도 역시 같은 식당에서 먹었는데 자, 일단 앉자마자 정체를 알 수 없는 음료를 줬습니다. 당근, 캐럿, 진저 뭐 이런 거 들어가 굉장히 좀 건강에 좋은,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음료를 줍니다. 메뉴에는 스타터와 메인 디쉬를 선택을 하고 음료도 난 알코올로 시켜주시면 됩니다. 딤섬 종류도 있고 태국 음식도 있고 중국 요리도 있고 이런 류의 음식을 좋아하시면 강추 드립니다. 지금 보이는 음식들이 스타터입니다. 예쁘게 플레이팅 되어서 나옵니다. 오, 먹기 아까워. 이 녀석은 무슨 회라고 하는데 요 녀석은 두 명에서 나눠 먹는 오리고기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딤섬. 음식 맛은 전체적으로 재료 특유의 맛이 강조되어서 생각보다 단맛, 짠맛 이런 맛은 아니었습니다. 스테이크는 무조건 레어로 시켜야 미디움 정도로 나옵니다. 아마 한국 사람들 입맛에 가장 잘 맞는 볶음밥. 이게 쿵파치킨. 쿵파오치킨은 아주 익숙한 굽네 치킨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단맛은 없었다. 전체적으로 고급진 아시아의 맛. Hello. Good evening. 편히 쉬셨어요? 네. 아, 그래요? 그냥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술 아닙니다. 건강 웰컴 드링크. 이렇게 또 수명 하루 늘리고. 석식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따로 주문을 받지 않고 우리가 한국 사람이어서 그런지 김치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아, 김치다 김치. 요거 김치, 고고, 요거 시금치. 또 고추장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쌈장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또 상추가 나오더군요. 메인은 무슨 삼겹살에 간장을 조린 마치 동파육 같은 거였는데 이놈을 썰어서 상추에 올리고 쌈장과 김치를 먹으니 입안에서 한국이 느껴졌습니다. 이곳에서 다 팔고 있는 메뉴라고 합니다. 그리고 김치 더 달라고 하면 더 갖다 줍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날 한국 음식을 서빙을 받았을까요? 하다바 드디어 이곳에 왔습니다. 오늘은 중동 음식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원래 중동 음식은 그렇게 많이 접하지 않았는데 과연 한국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이 중동 음식은 어떤 필링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그림을 담고 싶었는데 조명이 생각보다 너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곳에서도 역시 대접을 받는 입장이어서 총괄 매니저님이 모든 요리를 주문해 주셨습니다. 나 먹었어. 중동 애들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 중동식 요리라고 하는데 뭐랄까? 엄청나게 고급지다? 특이하다? 나 생전 이런 음식은 처음 먹어본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돼지갈비, 제육볶음, 돈가스, 김치찌개에 길들여진 김치맨, 김부장에게는 너무나 생소하고 이것들이 맛있나? 내가 맛을 모르나? 내가 너무 뒤떨어졌나? 이런 부끄러움과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은 이제 소울 리조트에서 점심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점심엔 또 어떤 메뉴들이 있을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음식이 뭔가 좀 다채롭긴 한데 어렵긴 합니다. 개인적인 필링어는. 라쥬리 비치클럽에는 중식이 약속되어 있었는데 주로 샌드위치랑 피자를 메인으로 서비스하는 것 같았습니다. 스타터로는 무슨 회 한 접시에 시저 샐러드가 나왔는데 샐러드가 진짜 맛있었습니다. 회는 초고추장이 생각나더군요. 약간 마일드예요. 메인으로는 버섯 피자와 페페로니 피자가 나왔는데 우리가 평소에 배달의 민족에서 시켜먹던 피자와는 확연히 다른 고급진 맛이었습니다. 나 너무 없어 보이나? 뭐 솔직하면 된 거지. 끝판왕은 디저트인데 디저트는 그냥 모든 식당이 다 공유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매번 시킬 때마다 비슷한 것들이 나왔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초콜릿 무스가 가장 맛있었고 무슨 아이스크림 튀김 빵 같은 것도 맛있었고 과일도 맛있었는데 이상하게 망고는 별로였습니다. 네 번째, 수영장 그리고 해양 환경. 네, 이곳에는 거대한 수영장이 있습니다. 전 최대한 즐기기 위해서 수영장에 직접 뛰어들어가 보고 누워도 보고 다 해봤습니다. 저의 미션은 단 하나! 보고 느끼고 즐겨라! 이것이 저의 임무고요. 저는 이곳에 즐기러 왔습니다. 제가 즐기는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다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느낌? 이런 필링입니다. 자, 여기는 소 리조트고요. 너무 예뻐서 좋더군요. 너무 좋아서 엄청 외로워지는 진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이곳 분위기 좋고요. 밤에는 DJ가 와서 파티 분위기를 연출한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전 요맘때 체력이 안 돼서 밤 분위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왠지 여기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밤에는 객실 의자? 뭐 그런데 앉아가지고 바다에서 영화를 틀어준다고 하던데 못 봤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 밖에 워터빌라 쪽으로 계속 걸어 다녀봤는데요. 맨발로 가지 마세요. 발바닥 작살납니다. 아쿠아 슈즈 필수. 발바닥! 아, 안타깝지만 모래가 그렇게 부드러운 모래는 아니고요. 발바닥 아픈 모래입니다. 자, 여기 오실 때는 신발 챙겨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밖에 몸짱들을 위한 프라이빗 짐, 그리고 난 관리받는 사람이야 느낌의 스파도 구경을 했는데요. 역시 럭셔리 끝판왕이어서 그런지 하나하나 디테일이 좋았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매번 장소를 이동할 때마다 웰컴 드링크를 주는데 이걸 마실 때마다 수명이 하루씩 늘어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건강한 맛이었습니다. 근데 맛있어. 무슨 수정과인데 생강 맛도 나고 사과 주스 맛도 나고. 비치빌라도 구경 다녔는데 정말로 신기한 것이 비치빌라나 워터빌라나 실내 구조와 디테일은 거의 똑같았습니다. 다만 가족들을 위한 비치빌라는 객실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아, 우리 없지 이거. 와. 가족 여행객들을 위한 추가 베드룸이 참 신기했습니다. 저거 분명 누가 2층에 잘 거냐 싸울 텐데. 다섯 번째, 몰디브 바이브. 몰디브에 뭘 하러 오셨나요? 전 계속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답을 찾기란 어렵지 않았습니다. 여기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이튿날 오전에 조식을 끝내고 전 객실로 돌아와서 무려 4시간 정도를 그냥 밖에 나와 바다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리조트에서 제공해준 한 병의 와인과 함께 그냥 누워서 뒹굴뒹굴, 더우면 잠깐 수영장 들어갔다가 심심하면 바다로 행진. 인생 뭐 있습니까? 이 모히또에서 몰디브 한 잔. 또 올라와서 누워있다가 하늘만 보다가 이것이 인생이구나, 인생은 살만하구나, 인생은 아름답구나를 계속해서 생각해봤습니다. 정말 내 안에 있던 그 모든 부정적 에너지가 사라지고 무한 긍정으로 채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언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또 다른 놀라움이라고 할까요? Hey, you want me to take picture of two of you? Yeah, thank you. 3, 2, 1. Okay, one more. Okay, heart, heart. Yes. 저 김 부장은 평소에 이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몰디브에서는 이렇게 변하는 걸. 3, 2, 1. Okay, more. Okay, now this time I want you guys to sit down like this. Both of you. Okay. Okay. So I can see the seat. Okay. 3, 2, 1. There you go. Heart. I need a heart. Okay, and this heart. Okay. 3, 2, 1. There you go. Thank Beautiful you. couple. Thank you. 우리 옆 방에
저기 태국 애들이 완전 파티하고 있어 쟤네들. 태국 애들. 태국 하더라고. 이곳에서 맞이하는 석양은 아름다움이라고 말하는 것조차 아깝다고 느낄 정도로 amazing합니다. crazy합니다. 또 다른 세상, another level의 감동을 줍니다. 진짜 직접 와서 경험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몰디브 바이브가 있습니다. 해는 지고 리조트 이쪽 저쪽을 자전거를 타면서 돌아다녀 보세요. 낭만도 이런 낭만이 없습니다. 아, 이래서 몰디브 오는구나, 이래서 몰디브 하는구나 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직접 경험해 보세요. 그 밖에 여기 투어민을 통해서 오면 무료로 돌고래를 보여준다고 해서 따라가 봤는데, 지금 저희는 이제 돌고래를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게요, 저희가 일반적인 스피드보트를 타는 게 아니라 여기 통통배 완전 돈이 요런 느낌으로 갑니다. 요런 데서 운치 있게 참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무슨 통통배 같은 녀석이 와서 우리를 실어 갔는데, 일단 배가 너무 귀여웠고 배 안에는 피부를 보호할 수 있게 타월이 군데군데 비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배 타고 무슨 돌고래가 많이 출몰하는 장소까지 나가봤는데 갑자기 박수도 치고 휘파람도 불고 하니까 진짜로 돌고래 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 바로 코앞에 있다. 그것도 아주 많이. 돌고래는 뭐 가족 단위로 움직이나 보더라고요.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은 이 눈으로는 잘 보이는데 그 순간 포착하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겨우 건진 것이 요 정도여서 너무 아쉬워요. 근데 진짜 많아요. 샴페인도 공짜로 따라줍니다. 올 인클루시브가 아닌 분들은 이때다 해서 몇 잔 드시면 됩니다. 전 세 잔 먹었습니다. 배 위에서 샴페인 너무 좋아. 여섯 번째, 개인적으로 느꼈던 단점. 저는 눈치 안 봅니다. 할 말은 할 것입니다. 그게 제 일이고 여러분들의 알 권리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소호 리조트, 완전 신상 리조트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들이 아직 덜 자랐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나무 탈모 현상을 볼 수 있는데요, 몰디브는 원래 배로 나무를 실어다가 심고 기다린다고 합니다. 뭐 내년쯤이면 다 자랄 거라서 뭐 이건 패스. 어차피 나무보단 끝없는 라군을 봐야 해서. 또 하나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모든 식당의 메뉴판 대신 이상한 QR을 자꾸 찍으라고 해서 찍어봤더니, 이곳에서 주문하실 때는 이 QR코드를 찍어가지고 이제 핸드폰과 연동이 돼서 메뉴가 등장을 합니다. 거기서 그걸 보고 주문을 하시면 되는데 핸드폰 화면으로 메뉴가 뜹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리고 한국말 하나도 없어. 이거 무슨 김부장 같은 촌놈이 가면 하나도 모르겠어요. 메뉴판 보다가 그냥 아는 단어가 보이면 그거 시키게 되는데, 그럴 경우 맛없는 거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총괄 매니저한테 이 QR 메뉴판 이거 너무 불편하다고 하니까 저에게 진짜 메뉴판을 갖다 줬습니다. I'm sorry, manager. 아, 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미 위에서 한번 언급했어요. 저 완전 초딩 입맛 돈가스, 떡볶이, 갈비, 불고기, 김치찌개 이런 거 좋아하는 한국인 입맛 그 자체입니다. 저와 비슷한 입맛이라면 하다바는 힘듭니다. 힘들어요. 전 말했습니다. 직접 경험해본 사람만 할 수 있는 정말로 좋은 꿀팁입니다. 저기 어디 두바이를 사랑하고 중동 음식 경험이 풍부한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신라면, 고추참치, 볶음고추장, 햇반 준비하세요. 전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또 뭐가 있지? 아 맞다. 아 이거 진짜 너무 힘든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지금도 눈 떠보니 한국이야. 기억이 삭제되니 사진 많이 찍으세요. 영상 많이 남겨주시고요. 이 허니문 특전으로는 결혼 증빙 준비하시면 여기서 와인도 주고 30분 스냅 촬영도 무료로 제공해준다고 하니까요. 이거 꼭 신혼부부들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 또 뭐 있지? 아 이거 마지막 이건 소호 리조트 단점은 아니고 그냥 몰디브의 날씨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경험한 썰을 풀어드릴게요. 몰디브 날씨? 몰라요. 그냥 모릅니다. 네이버, 구글 찾아보면 뭐 우기가 언제다, 건기가 언제부터다, 12월 몰디브의 날씨의 진실. 자, 분명히 오전까지는 날씨가 좋았지만 지금은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몰디브 여행을 올 때 12월이라고 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면 안 돼요. 갑작스럽게 지금 미친 듯한 비와 미친 듯한 바람. 솔직히 몰라요. 날씨의 요정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 지금 12월인데도 엄청 날씨가 맑았다가 갑자기 미친 듯이 비가 오고 또 사라지고. 야, 씨, 날씨 조졌네. 갑자기 미친 듯이 비가 옵니다. 야, 이거 어떡하냐. 근데
신혼여행 오신 분들은 비 와도 좋을걸요? 왜 그럴까요? 비가 오면 뭘 하려나? 지금까지 여행을 사랑해서 여행사에 취직해 모든 걸 누리고 온 투어민의 김부장이었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작전은 간단해, 관심